김창준 의원 부인이 문의를 했었는데요. 네, 잘 답변해 주셨죠? 아, 최재형 목사하고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김창준 전 의원 측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청탁을 한 건 김창준 의원 측이잖아요. 김창준 의원의 와이프랑 지금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나중에 그 김창준 의원님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사모님께도 전화 주식사 했는데. 보훈부 직원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지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런 훈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훈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활동이나 업적에 준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훈장 칠 때 훈장 받으신 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머나,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1등급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신청을 하시고, 그분들도 그냥 받으시는 거는 아니고 국민 그 기준에서 봤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거나 대한민국 국기를 선양했다거나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인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고, 이거는 저 제 개인적인 거고. 네네. 네, 엊그제 그 대통령실의 과장님. 네. 그래서 김창준 의원 부인이 문의를 했었는데요. 네, 잘 답변해 주셨죠? 아, 그럼요. 지금 뭐 저기 외통위에서 뭐 훈장 뭐 수여 관련해서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손 선생님한테 저 잘 기억해 주시고. 네. 나중에 그 김창준 위원님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사모님께도 전화 주십사 했는데, 뭐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신 것 같던데, 아주 위중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목사님이세요? 전화 주신 분은? 아, 최재형 목사요. 예, 아, 예. 최재형 목사님. 최재형 목사. 영자? 그, 네네. 그 과장이 제 얘기도 하진 않으셨나요? 그냥 김창준 위원 얘기만 하셨나요? 저희 저랑은 그분하고는 네네. 통화한 적은 없고요. 유비서? 네, 아니요, 저희 관련 8년 나가 있으신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나봐요. 이 내용은 이제 최재형 목사가 국가보훈부 직원 종모 사무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특이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재형 목사가 묻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이랑 통화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송모 사무관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희 관련 파견 나가 있으신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아서 이거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과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모 과장이 국가본부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 뭐 비서관들도 있지만 각 주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실로 파견을 나갑니다. 예,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뭐 경찰, 뭐 기재부, 거의 웬만한 중요 부처에서 다 대통령실로 직원을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야 될 때는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국가보훈부에서도 대통령실로 파견 나간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비서 관이 대통령실에 파견 나온 국가본부 직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국가본부에 있는 송모 사무관한테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송모 사무관이, 나는 조과장이랑은 통화 안 했고 우리 파견 나가 있는 과장, 그러니까 국가본부 직원이랑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금 민원을 알아보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청탁을 받아서 알아보세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일사불란하게 쫙쫙쫙쫙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실, 파견 나와 있는 국가보훈부 직원,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해결할 국가보훈부에 있는 그 송모 사무관까지. 이게 청탁이 단순히 청탁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실제 공무원들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통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련 내용을 알아봤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업무를 한 거죠. 특히 여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 국가보훈부의 송모 사무관이 최재형 목사하고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김창준 전 의원 측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청탁을 한 건 김창준 의원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창준 의원의 와이프랑 지금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더니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뭐 시간, 우리가 알아보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모님께도 전화 주십사 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모님께도 그 전화 주십사 했다. 이게 뭐냐면 김창준 전 의원의 와이프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라. 국가보훈부가 이렇게 연락도 넣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금 그게 지금 녹음 파일에 좀 그 잘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통화 내용에 지금 저희가 통화 내용 전체를 다 들려드린 건 아니고 이걸 압축을 해서 주요 내용만 들려드렸는데 이 송 사무관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통위에서 지금 훈장 수여권이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아무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큰 공적을 세운 사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건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훈장을 받은 사람이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김창준 전 의원이 국회 외통위에서 김창준 의원한테 국가 훈장을 수여하는 거를 지금 심사 중이고 그게 이제 걸려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알아보고 그 내용까지 알아서 아 지금 외통위에서 훈장 심사 중인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지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대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지시니까 당연히 열심히 알아봤겠죠. 그래서 열심히 알아봤고 그 내용들을 지금 최재형 목사랑 협의도 하고 김창준 원래 민원인인 원래 청탁을 한 사람인 김창준 의원 측과도 연락을 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